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숲지기 신드라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레벨 덱 구성입니다. 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스오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아즈르가 나오기 전까지는 렉사이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애니를 올려서 기원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필연 상징이 있다면 7필연을 해주시는 게 좋고 숲지기 상징이 있다면 6숲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신드라한테 블루 내셔 복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블루 대신에 쇼진이 있고요. 복원 대신에 거학이나 데캡 같은 AP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라인에는 이온 충격기 하나는 꼭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온 충격기를 못 만든다면 스태틱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자, 모든 방템은 오른한테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아이템은 아즈르나 세트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즈르 아이템은 뭐 쇼진, 그리고 AP템, 그리고 세트 아이템은 피바 거결 같은 브루저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자, 1, 2스테이지에는 필연 챔피언들과 숲지기 챔피언들만 사주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성작이 잘 됐을 때에는 이온 충격기를 우선으로 만들어서 빌드업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3-2 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 페어가 많다면 딱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돈을 모아서 4-1 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시고요.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4-2나 4-5 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드라나 오른 페어가 잡힌다면 깔끔하게 이성작을 해주시고 9레벨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온 충격기를 들고 있는 챔피언은 꼭 신드라 앞에서 마적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드라는 가장 구석에 두고 그 옆에 아즈르를 두시면 됩니다. 세트는 상대 탱커를 최대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필연 문장이나 상징 하나 있으면은 좋고요. 습지기 상징이나 문장, 전투 마법사, 마법 지팡이, 신드라한테 굉장히 좋은 콰광, 보석 연꽃, 영감적인 비문, 순교자, 작은 친구들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초반에 집어줘야 될 기물, 숲지기, 네, 필연. 만약에 숲지기 필연이 안 뜬다면 저격수로 코그모한테 템을 처리하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그모 말고는 뭐 티모도 또 베스트고요. 그렇죠. 이온 충격기 좋습니다. 오, 귀인 빌드업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시비를 붙이고 요리까지 일단 사두겠습니다. 빌드업이 안 되면 귀인으로 하면 되니까. 실버는 전투 증강이 솔직히 너무 안 좋아요. 최대한 돈 증강을 먹는 게 좋은 게 2번, 3번을 일단 돌리겠습니다. 2번, 3번 돌리고요. 네, 하나, 둘, 셋 먹겠습니다. 유물부터 까볼게요. 네, 이러면 영혼의 영상 먹겠습니다. 엎치고 레벨업까지 할까요? 네, 레벨업하고 습지기 빌드업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하십시다. 얘는 자재기 있으니까 뭐 얘 줄까요? 네, 스레쉬한테 주고 이온 충격기까지 주겠습니다. 이온 충격기를 약간 세게 빌드업 각이 나온다면 투자까지 해주고요. 그냥 벌써부터 든든한데요, 스레쉬 한 마리 나오니까? 그쵸, 이게 영혼의 형상이랑 이온 충격기 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세트 있다가 챔피언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너는 싫은데. 이러면은 야스오 빼고 일단 킹들을 넣을까요? 네, 이자 받으면서 연승할 수 있는 느낌이라 이번 판은 확실하게 8레벨에 돈 많더라도 8레벨에 치고 가봅시다. 그럽시다. 8레벨에 막 2,000원 있어도. 근데 이게 또 럭스가, 노템 럭스가 일을 상당히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일을 갑자기 잘하시는데요? 이러면은. 네. 이게 확실히 쓰레쉬를 이을 필요가 없었던 게 너무 단단하네요, 쓰레쉬는. 이러면 업을 한번 치겠습니다. 이자가 깨지더라도 업을 한번 쳐놓고요. 연승 중이니까 사실 1원은 초반에 안 중요하죠. 그쵸. 장갑으로 가겠습니다. 오우, 일라오이 사용할게요. 네. 오우, 그냥 뭔가 되네요. 일단 덱 자체가 AP가 또 많다 보니까 그냥 이온 충격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나르를 빼고 쓰는 게 더 센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아이템도 그냥 초장에 옮겨버릴까요? 그냥 옮겨버립시다. 고민이 되는 게 오른한테 이 이온 충격기 말고 선방템을 주는 게 좋을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온이 이게 배치상 스레쉬가 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핸드야, 도망가. 멀어져. 나이스. 여긴 도망가야지. 어디가? 일단 이러면... 이번 판은 빠르게 오른이 나와주면서 완전 제대로 점지판이에요. 그쵸.
신드라? 어, 너무 많은 걸 봤어. 아니, 오른도 나왔는데. 네. 그렇죠, 나오면 좋긴 한데. 어, 여기도 오르니. 만하면 수고했다. 일단 붙일게요. 네. 이러면 엎치고 사습지기로 갑시다. 일라를 빼고,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킹드한테 일단 템 처리를 네셔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셔는 만들 거니까. 오! 오! 오늘 렉사이가. 렉사이가 요네를 한번. 오, 그리고 오른이 또 치감템을 또. 오, 치감까지 딱 필요한 타이밍에. 딜러 라인이 좋은 게 아니라서. 맞아요. 저 요네를 잡을 확실한 딜러가 필요한데 쟤는 계속 피읍을 해버리니까. 피하고 한 번만 더. 한 번 더. 아, 까비. 여기서 띵띵땅땅? 아. 아, 1, 3번 돌리겠습니다. 1, 3번 오 돌리고. 어? 비련? 당장에 필연 먹었을 때 오필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구로 한번 돌립시다. 어? 보성연꽃도 어. 맛있긴 한데. 근데 이건 필연으로 가겠습니다. 필연으로 가지고. 오! 오! 전탄에 떴으면 피백 우승이었는데. 아.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든든합니다, 신드라. 아, 이번 판은 약간 자기 버전이라고 살짝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은 3습직이기 때문에 네. 킹드 넣어서 5 필연을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또 제가 임피 신드라를 네.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생각이 너무 안 나와서. 네. 근데 그것도 3등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 임피 없어도 3등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 그런 판이긴 하죠. 네. 그냥 지금도 임피 없는데도 세가지고. 임피에게서 임피가 남나요? 임피를 먹을까요 일단? 아니 최악이에요. AD 팀 3개 남았어요. 아니 이게 나는 레벨업 할게요. 네. 4습지기까지 4습지기 네. 임피 넣을까요 그냥? 아 아니 아니 임피 그럼 누구 주는데요 이따가. 아 일단 킨드 줍시다. 킨드 주고 네.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바로 너프될 것 같네요. 진짜 너프될 수준입니다. 그냥 럭키 신드라 한 마리 뜨면은 그냥 다 이겨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네. 비용이 적은 거에 비해서 대파하고 말도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 지금 사실 4셔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래도 오른이 와, 신드라 뚫는 속도가 진짜 신드라랑 오른이 와. 버티는 거랑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신드라 너무 세요. 쓰레쉬 이성우자까지 엄청난 이런 바로 만들겠습니다. 쇼진의 모건까지. 다음 턴에 레벨업 갈게요. 네, 다음 턴에 레벨업 치고 롤을 한번 쳐서 네, 확실하게 가보죠. 네, 네, 이거는 가고일 처리하고 썬파가 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AD가 많이 없네요. 가고일이 훨씬 더 좋네요. 요네 한 방에 잡았고요. 아 이게 이제는 진짜 와. 아 아니 그냥 원샷 원킬인데 궁을 1초에 한 번씩 써요. 그럼 1초에 그러니까요. 한 명씩 잡는다는 소린데 자 근위대는 3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돌리고요. 그러면 영비로 가겠습니다. 영비로 갈게요. 오! 네. 어? 어 짝친도 좋은데요? 짝친 갈까요? 짝친 먹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돌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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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안 나왔고요. 리산드라로 또 템포 봐오면은 좋거든요. 네. 신드라 이성까지는 확실하게 찍어고 볼게요. 리신 한 마리를 이게 오. 또 천개 덱을 진짜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리신을 그냥 일성 신드라 전에서 커트 해버리는. 그리고 또 애니 카운터는 리산드라거든요. 그쵸. 확실히 NEC 덱이 카운터네요. 그쵸. 아, 시원하게 때려주고요. 얘네들은 이제 한 마리씩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왔네요. 지팡이를 먹겠습니다. 지팡이 하나 챙겨줄게요. 아, 지금 당장에 치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리산드라 빼고 애니를 넣읍시다. 네. 리산을 아예 팔아버리죠. 오케이. 안 떴다고 생각할게요. 풍드라 이성 붙이고 갈까요? 붙여도 다음 라운드에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라운드. 네. 어? 이... 어, 케인. 이쪽으로 왔어. 근데 케인 벌써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어, 뭐 땡큐인데요?
어? 그니까요. 다음 공에 케인 잡나요, 설마? 일단 세트, 케인. 아, 조금 아쉽다. 아, 네. 아쉽다. 힌드라가 이제 단일로 잡아주는 게 제일 탁월하잖아요. 그쵸. 많이 잡아주네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4-1 1홀에서 이 성적이 다 됐으면은 4스테이지 그냥 다 이겼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습지기 했던 것처럼. 네. 네. 아이템 까볼게요. 어? 시감이 이게. 아즈르템을 설계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트템을 설계하나요? 인피의 피바가 좋겠네요. 네. 네. 인피의 피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애니 주고요. 그러면 크라운 가든가요? 덤블루킹가요? 크라운 가드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판은 꼭 팔렘 리롤 하려고 했는데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고득하는 상황이 됐네요. 그냥 팔렘이 한번 시원하게 돌리긴 했습니다. 네. 아, 리산드라 아이템. 이건 못 사죠. 돌려보겠습니다. 어우, 세트까지. 야수호가 없죠? 더 돌리죠? 이왕 돌린 거? 네. 어, 오케이. 이러면은 애니 빼고. 네. 축하드립니다, 1등. 어, 아, 끝났나요? 아, 끝났습니다. 나머지 딜템은 세트 주고. 아, 뭐 이제 10렙 가면 되겠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딱 적절하게 모아서 리롤이 적절하게 잘 떠졌고요. 1성일 때도 셌었는데 그냥 조합을 완성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보니까 만약에 희읍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그냥 세트로 이어버려도 되겠네요. 그쵸. 앞라인 모자라면. 근데 뭐 앞라인이 너무 잘 버텨가지고. 라칸을 한 방에 잡고요. 두 번째 공 바로 쏴요. 잡았고요. 아, 세트도 또 일을 잘하거든요. 저렇게 네, 그리고 템이 탱커, 들어갈 때는. 달리오. 잡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써요. 또 잡았고요. 아니, 그냥 덱 밸런스가 완벽한데요? 네, 이게 전부 이성작 된 기준으로 오코 밸류도 비벼볼 만합니다. 이번 시즌 제가 해봤던 덱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쉽고, 네. 템 처리도 쉽고. 네, 필연 상징은 좀 투머치일 것 같고요. 워먹으로 갑시다. 워먹으로 갈까요? 네, 어차피 맞으면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세트가 또. 워먹의 크라운 가드도 잘 어울리고 세트템은 한 턴 기다릴까요, 그럼? 상대방 보고 결정할게요. 자, 첫 궁에 단피. 두 번째 궁 조금 더 세지면서 세 번째 궁에 노필 정리되고요. 네 번째 궁에 워머그는 슬래시 주겠습니다. 루피 아무노가 치감이 없어서. 아, 그러게요. 이게 치감이 또 문제긴 한데. 네. 여기서 한 턴 질 것 같은데. 확실히 NEC도 많이 세긴 하네요. 육도작인가요? 아, 육도작이라서 아~ 어쩐지 너무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왜 안 죽지 했는데. 치감이 있어도 못 이깁니다, 육도작이는. 아, 그런가요? 세트 2성까지가 딱 나와야지 비벼볼만 할 것 같네요. 오른 3성인 줄 알았어요. 한 방에 얘는 잡겠어. 아, 한 방이죠. 그리고 여기에 튀긴 걸로 두 마리를 1타이피. 세 번째 궁에 네 번째 궁에 정리되면서 신까지. 어, 신 한 방. 점점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서 세지긴 해요. 그쵸. 로로로로로로. 한 번 더 쓰면은 한 번 더 정리는 됐는데. 아, 나머지 애들한테 아쉽네요. 피감이 없어서 좀 앞라인 뚫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러게요. 조금씩 돌려볼게요. 아지르도 찾아야 되죠. 오우. 휴지르로 갈게요. 네. 오케이. 치감은 안 나왔고. 그러게요. 치감이 없네. 이러면 정손 세트 아니면 스트랙 세트 가겠습니다. 스트랙 세트가 좋겠네요. 네. 첫 공에 아이에나 잡았고요. 세트가 굽기 썼고요. 와우. 세트 데미지도 좋아요. 세트가 궁 한 번 더 쓰면은. 와. 아. 좋았습니다. 보내주고요. 어, 약간 신드라 삼성. 안치구로 이겨버린다?
내가 위대한 축복을 전파하마. 이제 참지 않는다. 일단 체력이 여유가 조금은 있어요. 반칙을 저희가 써야 될까요? 이번에 지면은 반칙하지 말게요. 뭔가 저도 힘대 힘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 상대도 이미 다 세져 있는 상태라 더 세질 것 같아요. 그쵸. 아, 그 또 이게 신드라의 카운터가 영겨입니다. 영원한 겨울. 아, 분속 저하다. 네. 궁을 너무 늦게 써버려서. 다음 턴에 보스트 찍는 쪽으로.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적. 오, 세트는 찍혔어요. 제일 중요하죠. 그쵸? 템이 들어가 있네. 아지르. 네, 여기까지. 세트가 들고 애니를 찍었고요. 오우. 세트가 한 번 더 궁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쉽다. 어떻게 치감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치감 설계가. 살려만 주세요. 아, 살려만. 근데 또 못하네. 어떻게 보면은, 네. 치감 없이도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사기되기 거를 증명하죠. 그렇죠. 육도작이 사실 빡세긴 하네요, 육도작이.